하나? 쫄룩쫄룩하네. 이거 왜 그래? 뒤에 게. 뭘 큰 놈. 한눈에 봐도 걸음걸이가 성치 않은 수컷 염소가 눈에 띈다. 좀 내려가 봐, 더. 모르면 돼. 내가 쟤를 어떻게 모를게요. 아무리 저기도 그렇지. 자, 이제 모르면. 저 뭐 붙잡기도 어렵겠네. 이제 모르면 가. 네가 먼저 저쪽으로 가. 야, 저 뛰어. 저쪽에. 저쪽 앞으로 뛰어야지. 얼른 가, 얼른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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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으로 밑으로 안 빠지게. 나무하고 나무 사이 밑으로 가. 아니야, 아니야. 거기 가라고. 아빠 가라. 나 본다고 여기서. 뛰는 게 시원찮다고 해도 사람이 네 발 달린 짐승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한 일. 이럴 땐 칸막이가 있는 축사로 흑염소 무리를 한꺼번에 모으는 게 상책이다. 빨리 빨리. 다행히 흑염소 무리를 축사로 모으는 데 성공했다. 세자. 들어가. 나 끌고 나와. 세트 분이 없어. 몸집은 작아도 흑염소 뿔에 사람이 받치면 크게 다칠 수 있다. 발목이 좀 무릎이 좀 안 좋구나. 무릎에 염증이 생겼을지 모른다. 먼저 항생제를 놓으려는데. 자꾸세요. 자꾸서 자리를 그냥 누르면 누워지나. 너 아프지 말고 잘 괜찮아니? 두 살 났어. 응, 괜찮아. 응, 근데 너 이제 아이고 신났어.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만. 아이고 이하다냐. 이하다. 흑염소 무리에 섞여 축사로 온 양도 이 김에 손을 봐주기로 했다. 이번에도 힘 좋은 아들 승호 씨가 나섰다. 어라, 진정해. 괜찮아, 괜찮아. 이쁘게 깎아줄게. 장마가 몰아치기 전에 양의 털을 깎아준다. 언제 천하지나? 비에 털이 젖으면 몸이 무거워져 잘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. 날씨가 더워서 너 응? 털 좀 깎아줘야 시원해요. 그렇지? 염돌이, 양도랑. 그래, 그래, 그래. 아이고. 언니님 끝났어요. 끝났어. 이발 끝났어요, 이발. 응? 방귀 나고. 누구요? 예? 양방귀, 양귀. 시원하다고. 그거 뭐 양방귀라고 그래. 시원하다, 얘도 방귀예요. 닦아가서 시원하다고. 깎아서. 나봐 이제 그 놔둬 그냥 놔. 아 좋아질 것 같아요. 아유 우리 아들 땀 많이 흘렸네. 엄마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든든하니 좋아. I love you 사랑해. 그럼 나는? 응? 아 당신도 좋아하지. 뭐 저런 소리 있었네. 뭔 소리요? 아이고 우리 아들 막 고생하는 사람 없어? 이거 봐, 이 넓은데 혼자 다 관리할래지. 난 할 거 많이요. 참나, 난 맨날 거저 먹는 줄 알아요. 거저 먹는 게 아니지. 또 삐져서. 나 좋아서 하는 일이지. 이렇게 오전 농장 일이 무사히 끝났다.